성감 딱 볼일 다 보겠네. 성감 딱 볼일 다 보겠어 진짜. 타카 두방 쏠라고 진짜. 충전 컴프레셔 살 걸. 딴딴따다다다단딴딴. 작업을 해볼까? 볼까? 역시 틀림없어, 틀림없어. 충전이 틀림없어. 오케이. 오케이. 뭐고? 야, 아, 뭐고? 아, 아빠한테 충전 안 해놨는데, 아, 아 작업할 거 진짜 많이 남았는데, 아, 아 그냥 유선 컴프레셔 살 걸, 아 괜히 충전 사가지고, 아. 예 사모님. 예. 아 예. 타카 두 방만 쏘면 돼요. 그만. 알겠습니다. 그럼 출장비 주셔야 됩니다. 예. 요 두 방만 쏘고 갈게요. 예. 됐고. 자 두 방만 쏘면은 굳이 뭐 배터리를 꽂고 가만스럽게 딱 두 방만 받고 3만 원을 버는 시스템으로. 자 가보자. 전원을 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사모님. 예. 어, 두 방 받았어요, 예. 예? 여기 천장에 몰딩 다 바꿔가라고요? 야, 그럼 반나절 이상 걸리겠는데? 그럼 하루 일당 줘야 됩니다. 예. 예. 야, 이거 다 칠락하면은, 배터리로 안 되겠는데? 아. 뭐, 배터리로 안 되면은, 유선으로 또 쓰면 되지. 유선으로. 다 되니까. 다 되니까 자 이렇게 유선으로 꽂고 자 다시 작업을 해볼까?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진짜로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티차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유무선 겸용 컴프레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에 티차 컴프레셔라고 해서 유선 컴프레셔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작고 성능은 극대화시켰는 그런 컴프레셔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컴프레셔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충전, 배터리만 꽂아서 쓸 수 있는 충전식 컴프레셔까지 나왔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제 컴프레셔를 쓰는 유저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가장 많이 주셨던 피드백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충전이랑 유선이랑 겸용이 되는 컴프레셔가 나오는 게 어떻겠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가장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220V를 꽂는 유선 방식, AC 방식이죠. 이 방식과 그리고 선이 없는 충전식, 배터리만 꽂아서 작동이 되어지는 충전 방식, DC죠, DC.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로 한데, 이제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시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티처 브랜드에서 드디어 유선과 충전으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유무선 겸용 컴프레셔를 한국에, 그것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출시를 시켜 주었거든요. 정말로 이 이제 한국 시장의 파워라든가 클래스가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 전시회를 갔었을 때 티차 브랜드 사장님을 만났었는데, 한국 시장을 제가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한국 시장 이거 한국 시장 多点支持，那个更好的产品，好吧？OK，OK。 그 말이 와닿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 한국 티차 브랜드의 사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전 세계 최초로 출시가 된 제품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렇게 출시를 해주신 티차 브랜드 사장님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둘 다 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지 둘 다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우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키다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는 타입, 그리고 디올트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는 타입, 그리고 미러키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는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배터리를 꽂는 쪽을 뒤쪽에 놔두고 이 LCD 모니터가 앞쪽을 놔뒀을 때 오른쪽으로 제끼면 이제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는 충전 모드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놓게 되면은 오프, 전원을 끄는 상태고, 그리고 왼쪽으로 놓게 되면 여기 AC 콘센트 표시가 있는데 220 전원을 꽂아서 쓰겠다는 이 모드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배터리를 장착해서 쓰는 충전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성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사용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온 스위치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압이 다 찼고요. 일단 요 꼬맹이 타카라고 하죠. 뭐 1022, F30, 422, 630 이런 꼬맹이 타카들이 일단 연발로 쌓아지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자, 이제 이 꼬맹이 타카로 연발로 쌓았을 때 여기 위에를 지금 보시면 하나도 밀림없이 진짜 잘 박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압력도 어차피 기존에 나왔었던 유선 컴프랑 똑같이 0.9MPa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는 압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꼬맹이 타카를 연속으로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바로 이어서 큰 타카, 대타카로도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더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엔 그러면 제가 이제 64mm까지 박을 수 있는 이제 요 CT64인데요. 여기에 지금 긴 못을 넣어서 또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는지 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꼽았고요. 와, 이건 진짜 목이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것도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연발로 쏘는데도 무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타카도 작업을 해봤는데 연속적으로 박더라도 이렇게 잘 박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낼 수가 없어서 차 타이어 바람을 또 한번 넣어볼까 하거든요.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성능이 나오는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 타이어 지금 요 SUV 차량인데 과연 지금 충전식으로 작동을 시켜서 타이어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풀고 와, 올라갔다 30까지. 자, 이제 금방 보셨다시피 제가 처음에 바람을 주입할 때는 25lbs였어요. 이제 처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압이. 근데 제가 계속 꾹 누르고 있으니까 3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로 사용해서 이렇게 차량 타이어 바람까지 넣을 수 있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는 전류도 25A로 낮아져서 이제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고 그리고 기존의 충전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이제 5A 미만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수명이 좀 오래됐는 배터리를 썼을 경우에 암페어가 높고 와트 수가 높아서 배터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전부 다 보완이 돼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제가 이제 예초기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충전 예초기 편에서도 이제 배터리는 똑같은 걸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은 그대로고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기존에 15분 정도였는데 이번에 나왔는 제품이 20분에서 25분이거든요 연속 사용 시간이. 그러면 한 35%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선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이제 220 전원을 꽂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자, 돌려서 푸시면 선이 나오고요. 선 길이는 대략 한 2m 정도, 1m 80 정도 지금 선이 달려 있고요. 요거를 다시 자, 전선 1에 지금 꼽아서 꽂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스위치를 이제 유선으로 사용할 거니까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할 거니까 AC 모드로 전환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배터리가 꽂혀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C 모드로 바꾸고 맨 또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20V 유선으로 제가 작동시키도록 모드를 바꿔놨고 바로 꼬맹이 타카 먼저 또 똑같이 한번 테스트 하면서 어떤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니다. 와, 뭐 이 꼬맹이 타카는 진짜 220으로 또 연결하니까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잘 박히는 느낌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똑같이 대타카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대타카도 이렇게 지금 잘 되거든요. 해봤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맨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220으로 연결하고 차 타이어 바람을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앞쪽을 넣었으니까 이번엔 뒤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D타이어인데 35LBS에서 42까지 제가 넣어봤어요. 42까지 아까 전에보다 더 높은 이제 압력을 밀어 넣어서 바람을 넣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에 220으로 연결을 해도 똑같이 차량 타이어 바람을 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충전식으로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유선식으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한 가지 컴프레셔로 이렇게 양쪽 다 무선으로 썼다가 유선으로 썼다가 이렇게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작업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작업은. 그리고 이게 지금 무게도 한 1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휴대성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 게 에어스프레이 건으로 도장을 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탱크 용량이 5리터입니다. 5리터. 그래서 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혼자서 작업한다. 그래서 꼬맹이 탁하든 대탁하든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용도 이런 용도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나 스프레이 건 작업, 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 컴프레셔로 두 명이나 세 명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요 모양이랑 똑같이 생겨서 출시되었던 충전 컴프레셔 DC1080 기준 20만원 중후반대가 있습니다. 충전 컴프레셔가.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충전이랑 유선이랑 둘 다 겸용이 되는 안에 인버터도 들어가고 기술이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32만원이거든요. 32만원. 지금 판매가가 32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격도 생각보다 지금 기존 충전 컴프레셔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도 기존 컴프레셔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6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계속 체크가 되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이제 내가 지금 이 컴프레셔를 구입하고 나서 몇 시간 사용했는지가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유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야, 60시간 너무 짧다. 내가 하루 종일 작업하는데 3일, 4일 아니 일주일만 쓰면은 그 시간을 다 채우겠다. 이런 말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무상 AS가 보증이 됩니다. 모터 부분에 한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는 크게 고장날 게 없고 보통 가장 중요한 부품이 지금 모터인데 모터 같은 경우를 지금 이번에는 2년 동안 무상 AS를 책임져 준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티첩이라는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201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근데 그때부터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 그리고 사용하는 유저분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고 AS 기간이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진짜로 감명 깊게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공국의 모든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이렇게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직접 사용을 하시는 이런 유저분들의 이야기에 누가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느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앞으로 공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렇게 저희 공구 브라더스 채널 가족분들과 제가 이렇게 중심에 있다는 것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오늘도 당연히 이제 JK 인터내셔널 본사 티차 본사에서 이제 이 제품들을 자, 이렇게 마키다 타입, 디올트 타입, 미러키 타입 세대를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세부만 드리면 또 아쉽잖아요. 왜냐하면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쉬울 거라고 조금 더 제가 다른 분들도 뭔가 조금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자, 이번에 이제 JK 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이렇게 충전 한마디를 18V도 출시가 되었는데 요 충전 드릴 세트도 20분께나 또 나눠드린다고 하거든요. JK 인터내셔널 대표님께서 이제 유무선 하이브리드 컴프레셔를 또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는데요. 아, 진짜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예초기 편을 찍을 때도 많이 느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유무선 하이브리드 콤프리샤를 찍으면서도 정말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중심에 저희 채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전부 다 저희 영상을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댓글 하단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일괄 발표와 동시에 또 제가 배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항상 건강이 1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걸 세 대나. 와.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예. 오, 이 대리. 예. 근데 혹시 제가 손님 여쭤보는데 예. 키차 브랜드 말고 다른 유무선 콤프 혹시 있나요? 아니요, 이게 아, 말 잘했다. 그 가가지고 네. 이게 티차 브랜드에 한해서만 우리가 2년 동안 무상 AS를 책임져 줄 수가 있고 다른 브랜드는 또 안 되니까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예, 가만. 가만. 예.